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독교회 주일 아침 통독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선물로 주시고 이 귀한 주님 주신 선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꿈꿀 수 있는 시간을 축복으로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기 전에 통독성경 공부를 통하여 한 걸음 더 지난주 한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더 상고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한 걸음 더 헤아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라기서 이야기부터 마태복음 20장까지 통독 성경으로 281에서 286일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은 무한무궁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무한하다. 이제 이 표현은 시작, 끝 이런 부분들을 이제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만큼 크고 높고 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대단한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그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가서 관찰해 보면 그다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세상이 주는 어떤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고 사실 깊고 무한무궁한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 안에 많은 제국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죠. 말라기는 페르시아 제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마태복음은 로마 제국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과 말라기 사이에 헬라 제국을 생략해 놓고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거죠. 제국 하나를 생략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생략해 놓았을 뿐그 300여 년의 헬라 제국의 흔적은 그대로 또 마태복음에 담아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세상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제국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때로는 어떤 제국을 이렇게 생략하고 지나.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얘기할 때큰 회사, 일컬어 재벌이라고 불려지는 큰 회사. 미국의 구글 회사, 한국의 혹은 S 회사, 뭐 H 회사 이런 일컬어 재벌들의 흔적들을 제외하고는 이거를 우리 시대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21세기 한국 사회를 말할 때 미국의 구글 회사의 전 세계적인 기업 활동을 벗어나면서 우리 시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국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어떤 S 회사, 또 자동차를 만드는 H 회사를 빼버리면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과연 미국의 구글, 한국의 SH 회사들, 이 회사들이 천년 가겠는가? 아니, 300년 가겠는가? 그렇다고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재벌급의 회사들, 그 회사들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 재벌급의 회사들은 나라와 관계를 뗄래야 뗄수 없죠.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과 S 회사, H 재벌 이런 재벌들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미국의 구글이라는 회사,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자, 이게
세상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대단해 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렇게 나라와 그 나라가 함축하고 있는 회사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다 흠뻑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올라가 보면 이 출애굽기 이야기의 핵심은 첫 번째 유월절인데,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이라 하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히브리 민족을 노예화했다, 제도화했다라는 말을 전제로 노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 노예들이 하룻밤에 고작 1년 된 어린 양 2만 3천 마리 정도의 양을 잡았을 뿐인데, 그날 밤 애굽의 모든 나라의 장자들이 다 죽는, 짐승의 첫 태생들이 다 죽는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이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죠. 하나의 이야기죠. 이후에 이제 많은 시간을 흘러내려오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인인 아수르가 그 가나안에 이 제사장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히브리 민족들, 이제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고 있는 그들에게 개입하는. 이제 그들이 개입을 해서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구성으로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나라는 나름 열 지파가 똘똘 뭉쳐서 200년을 나라를 존속시켜 온 건데, 아수르 제국이 달려들어서 바로 점령하는. 그리고 이제 흔적을 남긴 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 아수르 제국이 잠깐 왔다 간 거예요.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인을 만들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수르 제국이 자기들이 점령한 모든 나라의 엘리트들을 사고 교환 배치하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일본, 필리핀, 독일 이런 나라에 미국 군인들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배치하는 건데, 사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를테면 이제 무역도 안 되는 거고, 혹은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나라가 힘이 있으면 주변 나라들, 민족들을 다 상호 교환시키는 이 정책을 펼수 있는 거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그런 정책을 핀 결과 사마리아에 많은 주변 나라의 엘리트들이 와서 살게 되었고, 결국 혼혈 결혼식이 생겼고 사마리아인이 나왔고. 그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그 흔적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다는 거죠. 몇년 동안 지속됐다는 겁니까? 800년 동안 지속. 그러니까 이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사복음서에서 이 사건 전에 첫 번째 유월절은 1500년 전 애굽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 기준에서 보면 800년 전 아수르 제국 등장. 그리고 이제 이후 시간이 좀더 지나고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난후약한 15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은 또 600년 동안 지속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제 70여 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서 약한 200년 동안 존속하는데, 이제 그들 시대에 바벨론 제국에서 70여 년 동안 훈련받았던 유대인들이 제국의 경영자로 동참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총독,
그걸 봤잖아요. 느헤미야 시대와 말라기 시대는 거의 비슷한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라기 시대에 보면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그 시대 유대인들이 월등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 파트너로서는 월등했지만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는 좀 낮아졌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들 이야기에 대해서 좀 질타를 가하는. 네, 그러면서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제국 변동을 경험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치우쳐 사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정향성을 지닌 인생들의 삶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에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도 행할 거다. 그런 날이 올 거다. 이제 이렇게 예고를 페르시아 시대에 남겼잖아요. 그런데 400년이라는 그 안에 사실 이제 또 헬라 제국이 있었다는 거죠. 중간사 400년 기간 안에 헬라 제국 300년 있었는데, 이들은 즉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살면서 제국의 경영자로 월등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 시대 300년을 거치면서 또 나름대로 그 제국의 풍파 앞에 분파성을 이루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의 대제사장 세력들은 지배 그룹을 형성해서 사두개파로 구성되면서 그들은 그 성전 붙들고 이를테면 이제 그 시대 풍파에서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을 취했다라는 안타까운 모습이고, 반면에 이제 바리새파들은 헬라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 사두개파들하고는 좀 달리 나름 이제 제사장 나라를 통한 하나님 충성하고자 하는 그 소망의 정도를 좀 높이려고 애를 썼지만 형식주의화되는, 그러면서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긴 시간 싸우는 그 어떤 구도가 형성되는, 여기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 그룹에서 아예 벗어나는, 즉 성전도 벗어나고 사두개파 바리새파로부터 벗어나서 저 사막으로 가는, 사회사막이라 읽었죠. 동쪽 사회사막으로 가서 이제 이 세상과는 담을 치고 그 사막 가운데에서 모세가 남긴 율법, 그 율법을 이제 주로 연구하고, 그다음 그 율법의 가르침의 내용대로 뭔가 삶의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 그 폐쇄적인 세력, 이들을 이제 SNF파라고 말하잖아요.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제 각기 분파성을 이루는. 그러면서 이제 400년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신약 시대는 이제 로마를 배경으로 한 그런 이야기죠. 사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4대 제국의 변동 끝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데, 이런 모든 제국들의 흥망성쇠 이야기를 다 바탕에 깔고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얼마나 많은 풍요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지성을 주셨는데, 월등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사고력을 줬잖아요. 우리가 사자의 어떤 싸움의 기술, 곰의 힘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봐도 우리 인간을 능가하잖아요.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곰하고 힘자랑해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특징은 머리가 좋아서 그 힘센 사자도 곰도 이길 수 있는. 근데 그 머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제국을 만드는 데도 쓸수 있고, 제국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도 쓸수 있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곰이나 사자를 도구로 삼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제국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경영을 알아보고 거기에 충성봉사하겠다. 그런 사람을 세워가겠다. 이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작은 회사를 큰 재벌 회사 정도로 세우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작 재벌 회사 세워지면 하나님께 영광이나 하나님 앞에 충성은 뒤로 하고 이제 그 회사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혹은 제국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이제 뒤로 하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정향적 삶, 이걸 이제 최고 세계 역사상 가장 큰 화려한 제국이 고대사에서는 로마잖아요. 그런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제 모범을 보여준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20장까지 예수님의 30년의 준비 기간 그리고 이제 공생애 3년 이제 마지막 일주일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지난주 동안 이제 공부를 하신 내용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다. 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큰 흐름에서 보면 히브리 노예들의 삶을 통한 첫 번째 유월절 경험, 그 다음에 아수르 등장으로 인한 사마리아인 경험, 바벨론 제국 등장으로 인한 유대인 경험,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경험을 통한 유대인 경험, 그 다음 헬라 제국 등장을 통한 경험을 통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경험, 그 기반 위에 그 모든 풍파들을 뒤로 하고 오직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정향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 라는 이야기. 따라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은 스토리들을 제국과 관련시켜서 기술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어떤 초점이 얼마나 많은 세상 이야기를 이미 다 함축하고 그 기반 위에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지를 넉넉히 보여준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생각이 짧다라는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짧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짧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이라는 건 누구나 다 비슷하잖아요. 10대의 경험, 뭐 30대의 경험. 10대는 10대들, 30대는 30대. 그 나이별 경험들은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같은 10대, 같은 30대, 같은 60대에서 생각의 깊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 인간은 책을 통해서 그 많은 생각들을 머리에 담을 수 있고, 그책 중에 책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담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호칭,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새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이런 책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시는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진정한 세상의 변곡점을 만드는 가장 폭풍 같은 변화의 그 핵심에 있는 제국들, 그 제국들을 이제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사실까지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사실은 작은 거, 작은 일정 혹은 작은 회사, 큰 회사 또 어떤 나라, 큰 나라, 더큰 나라, 제국 이런 데 프로그램에 우리가 얽매이다 보면은 큰 흐름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경영이라는 것의 시각이 열려질 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데늘 전전긍긍하고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이미 이제 사마리아인의 그 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도계파, 바리새파, 에세르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로마 제국이 제국적으로 만들고 있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꿈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사복음서였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당분간, 이제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약한세 주에 걸쳐서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를 공부하실 터인데, 공부해 가시면서 바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배경을 늘 염두에 두신다면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단순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체험하면서 그 공부의 깊이를 더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삶.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그런 생각밖에 할수 없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도구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삶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계획, 즉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는 계획을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실행하시고 그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야기를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닮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소망의 그리스도인으로 꿈꿀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이 놀라운 꿈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확산하며 올려드리는 놀라운 시간 될수 있도록 통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으니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깊이 살펴보고 그다음 이 이야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살며 증거했는가를 끝까지 올연말까지 살펴볼 수 있는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